10월 2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2일 원광수 원주시장이 원주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100일 브리핑과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의 시정 운영 3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략과제로 임기 내 10대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0대 중점 추진 사업 중 복지 관련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와 체육시설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과 보육환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일원에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소방청장배 전국 소방체전이 열렸습니다. 소방청이 주최 및 주관하고 횡성군과 횡성군 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소방가족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열렸습니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7개의 종목에 소방청과 전국 18개 소방본부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지난 14일 횡성군의 한 어린이집에 방문해 6세에서 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사랑 튼튼이 치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바른 구강 건강 지식을 전달하고 유아기 충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이 지난 5월부터 개최해온 양양문화장터 행사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달 중순 성공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양양문화장터 행사는 25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양양군의 문화적 자산인 양양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고객들에게 양양 5일장이 서는 내 주말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버스킹 형태의 문화 선물을 안겨준 프로젝트형 공연입니다. 양양 문화장터가 시작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장터의 버스킹 공연은 더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만들어가면서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억의 가요에서부터 마술, 댄스, 포크, 최신 케이팝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매회 관객들에게 다양하고 신선한 문화 콘텐츠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선곡도 되게 다양하게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어요.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죠. 주말에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원래 공연장을 오신 분들처럼 굉장히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지나다니시면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놀랐고. 양양문화장터 연중 행사를 개최해온 양양문화재단은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다양하고 알찬 행사로 내년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연들, 다양한 공연들, 또 지역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공연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발한 거래와 함께 고객들을 위한 참신한 문화 콘텐츠가 더해짐으로써 양양 전통시장의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역시 매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월편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